몸집이 10배는 차이가 나는 두 녀석. 자, 얘들아, 나가자. 예스, 컴온, 베이비. 가자. 나가자. 나갑시다. 나갑시다. 용순찬이, 가자. 나가자. 더놀 거야? 응? 더놀 거야? 그렇게 놀면서 나가야 되니? 꼭? 응? 나가자. 스키는 거기서 놀고 있어, 혼자서. 응? 규칙 좀 따라라, 애들하고 같이 움직이면서. 네 최애 장난감인데 뺏을 생각도 안 하냐? 넬도 지금 저걸 뺏고 싶은데 가까이 못 가고 있는 거예요. 같이 놀고 싶은 게 아니라 뺏고 싶은 거예요, 지금. 예. 네. 배운 애라서 함부로 뺏지 않아요. 잘 무력으로. 협박하거나 기다리는 거예요. 넌 너무 멀리 있지 않아? 자기 거 놀든 말든. 그러니까요. 얘는 지금 여기서는 굉장히 서브미시브한 상태예요. 처율이 낮아요. 무척 낮아요. 애기이기 때문에. 그 감히 자기 최애 장난감이지만 포기한 거예요. 만약에 다른 개가 가가지고 지금 저 장난감을 뺏으려고 그러면은 스키도 똑같이 얘처럼 으르렁 될 거예요. 물려고 하고. 그 관계가 지금 집에서 만들어진 거예요. 그거를 내가 얘한테 어떤 존재인지 리더인지 아닌지 체크하는 방법은 기다렸다가 도망치고 있어요. 내가 먼저 점유를 한 상태에서 여기 부항 푸셨죠? 예, 네, 이거예요. 지금 그거를 고시기가 똑같이 엄마한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. 이건 훈련으로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. 훈련으로 못하게 하면 얘들은 억눌려요. 본성, 얘네들의 사회 무리 규칙이기 때문에. 뜯으면 안 된다.